자, 동전이 있어요. 동전을 넣고 제가 마술사니까 주문을 해볼게요. 수리수리 마술이 동전아 사라져라. 이압 하면은 동전이 사라졌어요. 어디가 깨요? 어디가 깨요? 어디가 깨요? 하는 방법? 하는 방법?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알았어요. 동전이 어디로 갔냐면은 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짠, 짜잔, 짠짠. 자, 이방 어떻게 또 들어요? 이거 세팅을 하냐면은, 자, 이거는 자석에 붙는 거고요. 여기 아주 가느다란 실이 있어요. 실. 실을 손톱에다가 딱 그렇게 세팅을 해, 손톱에다가. 손톱. 그러면 손이 조금 자유로워요. 손을 이렇게 펴도 되고, 안 펴도 되고. 자, 펴도 되고, 안 펴. 그러면 자석 위에서 요게 딱 붙어요. 붙은 상태에서 손을 살짝 놔주면은 동전이 이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자, 요걸 갖다가 세팅하는 방법은, 요게 똑같이 만든 게 하나 있는데, 요 검은 거 씌우지 않아서 그러는데. 자, 옷핀을 고무줄에 걸어가지고, 자, 고무줄 걸어가다 보면 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은,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요런 식으로 또 하나의 세팅하는 게또 있어요. 자, 이 옷핀 두 개에다가, 이게 왜안 보여? 왜안 보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옷핀 두 개에다가, 하얀 링을 이렇게 붙잡아, 양쪽으로 붙잡아 주고 있다 보면은, 동전이 들어가다 보면, 이 하얀 링 이상 들어가질 않아요. 하얀 링 이상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요 옷핀 두 개는 한요 정도쯤에다가 세팅을 해요. 그러면은, 아무리 여기서 고무줄이 당겨줘도 이 하얀 링을 더 이상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항상 걸리게 돼 있어요. 이 걸린 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걸리게 돼 있고, 자, 요거는 충분히 안쪽에다가 세팅을 하고, 요거는 동전이 안쪽으로 많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요거는 요런 식으로 손톱에다가, 꿈에도 몰랐을걸요? 손톱에다가 세팅한다는 거. 요런 식으로 세팅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고무줄이 당기고 있으면, 동전이 있으면, 붙이면서 손을 살짝 놔주면은 동전이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자, 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짜잔, 짠짠. 짠짜잔, 짠짠. 좋아요. 자, 옷을 벗어다 보면은, 자, 이 안쪽으로. 자, 요렇게 흰 고리처럼 요렇게 동전이 더 이상 안가 있고 옷핀 두 개가 요렇게 잡아져 있고 요거는 충분히 여기에다가 라벨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동전은 이 아무리 동전을 땡기더라도 여기서 걸리게 돼 있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하나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 완벽하게 만든 거고 요거는 이제 아직 검은 것도 안 씌고 설 만들었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어쨌든 제 동영상은 전부 다 편집이 없어요. 편집이 없어요. 편집이 없다 보니까 진짜 마술사예요. 제 본업은 마술 공연을 다니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구독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